안녕하세요, 시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그래니 지난번에 업데이트 영상을 쫘르륵 한번 달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오늘 궁금한 점이 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꼭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지난번 업데이트로 추가가 된 그 할머니의 펫 거미 있잖아요. 제가 그 녀석을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좀 썼는데 결국에는 못 잡았거든요. 이 녀석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쭉 앞에 거미놈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세팅을 다 해놓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저번에 실패했던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고기를 이번에는 쭉 앞에다 놓자마자 거미가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뒤로 빠져서 석궁을 재빠르게 집어가지고 팡! 떠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조준해야 된대요. 고기 먼저 놓고 석궁으로 정확하게 조준해서 써볼게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된다. 싹, 싹, 싹. 놓고, 자. 석궁 빠르게 먹고, 먹고, 먹고. 쏴버려! 야, 안 죽네. 안 죽어, 안 죽어. 와! 보셨죠? 일단은 석궁으로는 안 죽습니다. 제가 고기를 미리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새로 시작해가지고 고기를 리셋해봤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고기를 세팅을 미리 해놓고, 이번에는 뭘 하려고 이렇게 고기를 다시 준비를 했느냐? 저번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궁으로 저 빨간 버튼을 맞추면은 이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미가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이 빨간 버튼을 눌러서 집을 가둔다? 그러면 과연 거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거미는 어떻게 될까요? 집을 잃은 거미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고기 먹은 사이에 이거 주워가지고 바로 저 빨간 버튼으로 달리는 거예요. Let's get it! 빨리! 먹고. 야, 느리다! 너무 느려! 어, 야, 안 다친다! 보셨죠? 거미가 저 고기를 먹고 있는 사이에는 문이 안 닫힙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샷건이 남아있죠. 석궁에도 꼼짝 않던 거미지만 과연 샷건에는 죽을지 아니면은 똑같이 무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샷건 완성했습니다. 자, 거미 녀석 한번 처리해보도록 합시다. 안녕 거미야, 너를 위해 선물을 한 가지 준비했어. 아주 화끈한 녀석으로 말이야. 자, 저기 앞에 거미가 있죠? 중앙으로 가면은 거미가 튀어나올 텐데 조준 잘해가지고 이번엔 한번 그대로 보내보겠습니다. 천천히 에임 조절 잘해라. 튀어나와. 발사! 와우! 오! 와, 이럴수가! 대박 사건! 샷건에는 거미가 죽습니다! 그대로 보내버렸어요! 와우! 거미 없으니까 편한 그 자체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니 애완 거미를 한번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샷건으로 아주 깔끔하게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